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제가 예쁘룬에 왔어요. 예쁘룬에 예쁜 꽃들도 목마갈에 특이한 색깔이 있길래 구경할 겸 이렇게 와봤습니다. 정말 예쁜 이 빨간색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가격도 알아보고 또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요거 빨간색, 요거는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목대도 가지도 많고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요거는 지금 화분이 한 15cm 되는 것 같아요. 15cm 분에 가격도 되게 착하네요. 제가 오늘 진짜 요 아이가 진짜 욕심나네요. 요 가격은 7,000원이에요 요렇게 가격 굉장히 저렴하죠. 이렇게 큰데 너무 저렴하네요. 진짜 가격 너무 착한데요. 그래서 저도 요거 빨간색 하나를 꼭 데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새로 들어온 아이, 요것도 15cm 분인데 요거는 토피오리예요. 와인 색깔인데 이렇게 토피오리로 키울 수 있는 목마가래, 요거는 가격이 좀 있습니다. 토피오리 한번 만들려면 쉽지 않잖아요. 요거 이제 가지를 쳐가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가지를 치면 밑에 가지 쳐가면서 위에만 살려주고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요 토피오리, 요거는 요렇게 와인 색깔이에요. 요렇게 진한 와인 색깔, 요거는 가격이 16,000원입니다. 정말 예쁘죠? 요거 요런 색깔이고요. 요거는 요 앞전에 올려드렸던 예쁘룬에서 올려드렸던 요거 토피오리로 키울 수 있는 흰색 목마가릿이에요. 근데 요게 처음에 농장에서 올 때는 요게 핑크색이었었는데, 그래서 핑크색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 아이가 핑크색이 아니고 이렇게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요 하얀색이 지금 조금 다른 색깔이 없다 보니까 요 흰색이 좀 있어서 요거는 가격을 저렴하게 드린대요. 그래서 요것도 15cm 분이에요. 이렇게 15cm 분에 가격이 요거는 10,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요거 있을 때 얼른 데려가세요. 이렇게 흰색 지금 이렇게 토피오리로 되어 있는데 정말 이쁘죠? 그래서 요거는 외래 토피오리, 요거는 1번이에요. 요건 1번. 지금 여기 원래 12,000원에 판매하던 건데요. 처음에 14,000원, 12,000원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요거 토피오리, 요거 흰색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거는 토피오리, 요거는 핑크색이에요. 빨간, 여기에서는 지금 요거를 다른 또 핑크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빨강으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농장에서 올 땐 요거는 이제 빨강으로 소개를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기 판매하는 데서는 지금 빨강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2번 빨강. 근데 이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빨강이 아니고 핑크색인데 조금 진한 핑크색이에요. 지금 처음에 필 때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피지만 점점 키우시다 보면 꽃이 점점 이렇게 진해진다고 합니다.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 핑크랑 달라요. 근데 요거는 빨강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핑크색이에요. 그야말로 요런 핑크 다르죠. 아까 그거는 꽃이 컬러가 투톤으로 보이면서 이렇게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핑크색이고 요거는 빨강색이에요. 이제 구분이 가시죠? 요 색깔이랑 다르죠? 여기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요거는 빨강이고요. 요거는 핑크랍니다. 핑크도 토피오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것도 15cm 분에 요 핑크는 가격이 14,000원입니다. 14,000원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사이즈가 좀 작은 애들이에요. 사이즈가 이렇게 10cm 화분에 있는 요거는 진한 와인 색깔. 요거는 가격이 4,000원입니다. 요거는 10cm 화분에 가격은 4,000원이에요. 이렇게 가격은 4,000원입니다. 여기는 핑크색, 요거 분홍색. 요거 분홍색, 요것도 이렇게 10cm 화분에 요것도 가격은, 요 핑크색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3,000원. 가격이 너무 저렴하죠? 이건 3,000원이고, 요거는
요거는 겹이에요. 겹. 겹. 핑크. 핑크 겹. 요거는 가격이 4,000원입니다. 엄마가렛은 가격이 4,000원. 요거는 이렇게 겹이에요. 이렇게 겹으로 생겼습니다. 요거는 노란색인데요. 요거, 기존에 노란, 목마가렛보다 얼굴이 커요. 얘는 신종이래요. 신종이라서 얼굴도 크고, 이렇게 목대도 굉장히, 나무가 굉장히 튼실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해서 토피어리를 키울 수 있는 신종 목마가렛. 요거는 가격이 2만원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2만원이에요. 얼굴이 이렇게 큰 목마가렛입니다. 목마가렛 진짜 너무 사랑스럽죠? 진짜 봄이면 꼭 요거 한번 심어보시라고, 요거 한번 키워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누구나가 다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목마가렛 한번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목마가렛 꽃 오래 보시려면요, 지금 분갈이 하지 않고 그냥 요 상태로 꽃이 다 질 때까지 그냥 요대로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도 나는 예쁜 화분에 이렇게 요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흙을 털지 말고 그대로 화분에다 옮겨 주시면 돼요. 그리고 부족한 흙은 배수가 잘 되는 흙을 다시 복토를 해주셔서 이렇게 키우시고요. 나중에 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여름이 오기 전에 한 요 아이가 꽃이 한 5월 6월 초까지도 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5월 말에서 6월 초에 요 아이를 그냥 다 털어내시고 아주 배수가 잘 되게 마사토 충분히 섞어서 이렇게 심어주시면 요 아이가 또 여름도 잘 이겨낸답니다. 그리고 요런 꽃이 이렇게 피고 있을 때는 굉장히 영양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꼭 액비를 자주 주시고 영양분을 충분히 주셔야 꽃을 오래오래 예쁘게 볼 수 있습니다. 요 아이는 데모르예요. 오스테우스라고도 하나요? 이 아이가 지금 색감이 정말 죽여줍니다. 컬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단순한 색깔이 아니라 펄이 들어가요. 그래서 펄밈이라고 하나 봐요. 이렇게 펄이 들어가 있는 느낌. 느껴지시나요? 꼭 어떻게 보면 야광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색깔이 너무 예뻐요. 가격이 너무 착하네요. 이렇게 화분이 10cm분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밥도 엄청 많아요. 근데 가격이 너무 착해요. 4,000원입니다. 데모르 오스테우스라고도 불려지는 데모르입니다. 지금 색깔 너무 예쁘죠? 요거 한번 키워보세요. 요거 키우지 않으면 진짜 후회할 것 같아요. 이런 색깔 지금 있을 때 한번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데모르 가격은 4,000원입니다. 와, 드디어 후쿠시아가 나왔습니다. 정말 사랑스럽게 생긴 요 꽃 좀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렇게 분홍색이에요. 겉 꽃잎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지만 속에 이렇게 꽃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꽃수술 또한 속눈썹이 긴 아이처럼 정말 사랑스럽게 생겼죠? 많은 꽃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후쿠시아. 요거는 지금 15cm가 훨씬 넘어 보이죠? 한 18cm 되는 것 같아요. 요게 가격이 16,000원입니다. 아주 화분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정말 예쁜 후쿠시아. 요거 분홍색은 16,000원이고요. 요거는 보라색. 보라색도 상당히 예쁘죠? 또 특히 보라색을 좋아하는 저 같은 경우는 핑크색도 예쁘지만 요 보라색도 참 예쁘네요. 요거는 화분이 12cm분인데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정말 요 꽃을 보면 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예쁘죠? 꽃 봉우리가 이렇게 소복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데려가시면 꽃을 오래도록 보실 수 있겠어요. 정말 이 꽃은 누구나가 다 탐내는 꽃이죠. 후쿠시아. 분홍색은 16,000원, 보라색은 12,000원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고 있는 후쿠시아는 지금 이 계절, 이렇게 시원하고 선선한 계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꽃
씹히기에, 요 아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이거든요. 그래서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지는데, 여름에만 조금 꽃 피는 게 소홀하죠? 여름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흑시아랍니다. 지금 이렇게 꽃을 예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꽃이 피고 있을 때는 요 아이가 굉장히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한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물에다가 영양제를 또 에피를 희석해서 요 아이에게 물을 주면 꽃도 이렇게 건강하게 탱글탱글 예쁘게 오래도록 보여주는 후쿠시아입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습한 것을 또 고온 온도를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럴 때는 여름에는 요 아이를 그늘에서 키워 주셔야 되고요.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요 아이가 뿌리가 높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내에 에어컨 바람이 있는 곳에서 키우시면 요 아이를 아주 건강하게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꼭 시원하게 길러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꽃이 꼭 와인컵 지선이 같기도 하고 꽃이 너무 예쁜데요? 꽃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한번 보실래요? 요만해요. 근데 꽃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어머 정말 너무 예쁘다. 근데 요 아이 이름이 전 처음 보는 아이인데 지피식물 네모 필라라고 합니다. 가격은 5,000원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어머, 여기 지피식물이라서 잡초 같은데, 잡초 같은 거 가리기 위해서 이런 아이들 심어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꽃 색깔을 보면 그냥 꼭 나팔꽃 같은데, 꽃 모양을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와인컵 지선이를 닮았습니다. 꽃이 많이 피면 이렇게 예쁘게, 핀다고 합니다. 꽃이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피기 시작하면, 계속 피어줄 것 같아요. 네모필라, 지피식물 네모필라, 가격은 5,000원입니다. 메발톱입니다. 어머, 요런 색깔이 있네요. 예쁘다. 메발톱, 요 아이는, 요런 색깔도 있고, 노란 색깔도 있고, 어머, 예쁘다. 진짜 노란 색깔도 예쁘고, 또 이렇게 보라색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가격이 메발톱 7,000원입니다. 저희 꽃밭에 보니까 이 메발톱이 월동이 되었더라고요. 저 작년에는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작년에 심어서 꽃을 봤으니까 이제 월동하고 깨어나는 모습 올해 봤거든요. 요 아이들이 진짜 월동이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북부 쪽인데도 요 아이가 월동을 하고 깨어나는 걸 봤습니다. 메발톱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정말 색깔대로 다 예쁜 것 같아요. 요 색깔도 예쁘죠. 이렇게 노란색도 예쁘죠. 보라색도 너무 예쁘죠. 가격은 7,000원입니다. 이게 지금 화분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12cm 화분에 있는데요. 메발톱 이제 지금 갖다 심어 놓으시면 정말 예쁘게 꽃을 보일 것 같아요. 이제 3월달이니까 3월 한 중순 정도 되면 북부 쪽은 땅에다 심으셔도 될것 같아요. 아마 남쪽은 지금 다 갖다 심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메발톱 가격은 7,000원입니다. 뱀무입니다. 뱀무. 저희는 아직 꽃이 안 피었는데 이 아이는 진짜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렌지 색깔 뱀무 가격이 지금 이것도 10cm 화분인데 가격이 굉장히 착하네요. 이렇게 오렌지 색깔 뱀무 가격은 3,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 한번 키워보세요. 설란이 이렇게 나왔네요. 빨리도 나왔네. 우리 설란은 깨이지도 않았는데, 이게 홍석조라고, 홍천조라고 하는 설란이에요. 요게 가격은 7,000원입니다. 여기, 한 9cm분이거든요. 이렇게 촉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7,000원입니다. 캄파눌라 있습니다. 캄파눌라. 요거는 10,000원입니다. 캄파눌라, 이거는 화분이 지금, 이것도 한 12cm 화분이거든요. 12cm 화분에 캄파눌라, 보라색. 10,000원입니다.
아, 춘절국입니다. 춘절국 지금 이제 해가 없고 하니까 요 아이들이 활짝 피지는 않았어요. 요거는 지금 15cm 화분에 있거든요. 이렇게 15cm 화분에 있는데 요거는 가격이 만 원입니다. 이렇게 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춘절국이 월동이 된다고 하는데 조금 여기 북쪽이라서 북쪽에 중북부 쪽은 조금 요 아이들을 이렇게 얼지 않도록 덮음을 해주면 월동이 된다고 합니다. 요런 색깔이 있고요. 요런 흰 색깔이 있습니다. 요게 노란인 것 같은데 처음 볼 때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피는데 점점 이렇게 흰색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 색깔이 흰색이지만 요것도 굉장히 색깔이 되게 사랑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요거는 지금 15cm 분에 가격은 만원입니다. 요거는 10cm 화분에 작은 분에 있는 아이인데요. 지금 꽃대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화분이 적어서 요거는 4,000원입니다. 춘절국 10cm 분에 있는 작은 아이는 4,000원입니다. 꽃대가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꽃은 계속 이렇게 볼 듯합니다. 요거는 빈티지 춘절국이에요. 좀 전에 보여드린 건 춘절국이지만 요거는 빈티지 춘절국. 빈티지 춘절국 저는 작년에 키워봤는데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요 아이는 월동이 조금 어렵습니다. 요것도 15cm 분인데요. 이렇게 밥이 많아요. 굉장히 많죠? 요거는 가격이 12,000원입니다. 이렇게 빈티지 춘절국 12,000원. 꽃이 요런 색깔. 요런 색깔입니다. 정말 예쁘죠? 여기는 좀 작은 거. 여기는 10cm 화분. 요 짬 작은 요 분에 있는 거는 가격이 3,000원입니다. 빈티지 춘절국 너무 예뻐요. 꽃이 이게 꽃이 끝없이 피어지니까 너무 예뻐요. 진짜 실증이 안 날 만큼 너무나도 매력이 있습니다. 빈티지 춘절국 큰 분에 있는 건 12,000원, 작은 분에 있는 건 3,000원입니다. 와, 요거는 뭘까 그랬어요. 근데 리노리움이래요. 리노리움. 이렇게 이름이 어렵죠. 리노리움. 꽃이 피면 이렇게 풍성하게 핀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조그만 아이가 꽃이 어쩜 이렇게 자라면서 꽃이 이렇게 펴준대요. 이것도 월동이 된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이것도 이렇게 10cm 분에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요 작은 몸에서 어떻게 저런 꽃이 피나 했는데 요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땅에다 심으면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커지면서 꽃이 엄청 풍성하게 커지는데요. 리노니움 여기 보라색이고 가격은 5,000원이에요. 이렇게 보라색이 있고요. 이거는 핑크색. 핑크는 또 이렇게 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핑크색. 너무 꽃핀 모습 보면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이건 핑크색. 이것도 가격은 5,000원입니다. 리모니움, 바이 리모니움, 해변 라벤더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이 아이는 왠지 바이소를 닮은 듯 합니다. 건조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배수가 아주 잘 되게 심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건조에 강하기 때문에 또 월동도 중부 지방에서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암석 정원 조경용으로도 심어주는데요. 건조에 강한 만큼 습기에는 물에는 또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장마 때에는 이 아이가 습하지 않도록 배수가 잘 되게 심으셔야 되는데요. 집에 또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화분에 요걸 심어줄 때 펄라이트를 듬뿍 섞어서 심어주시면 배수에 도움이 되고 아주 건조하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배수층을 잘 선택하셔서 심어서 한번. 일단 비덴스랑 달라요. 요거는 신종이래요. 꽃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예쁘다. 이렇게 10cm 화분에 지금 꽃이 한참 피고 있습니다. 가격은 비덴스, 신종 비덴스 가격은 4,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꽃 색깔이 너무 예뻐요. 어머, 이거 다이시아예요. 이 꽃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다이시아 꽃도 너무 예뻐요. 와, 이쁘다. 진짜 요 핑크 색깔.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지금 피고 있는데, 다이시아 가격은 4,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게 이렇게 한 세포트씩 이렇게 들여놓고 한 화분에 이렇게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예쁜 다이시아.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는 호주메아예요. 호주메아. 요거는 흰색인데요. 이렇게 어디 갔지? 지금 화분이 이렇게 10cm 화분에 호주메아 가격이 어머 왜 이렇게 착해요? 가격이 3,000원이에요. 호주메아 백결이라고 합니다. 하얀색이라서 백결이라고 불려지나 봐요. 근데 가격이 3,000원밖에 안 해요. 너무 저렴하죠? 요 분홍 색깔. 이렇게 분홍색, 진한 분홍색이 있는데요. 요것도 꽃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요것도 이렇게 생겼는데 가격이 이것도 3,000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분홍 색깔. 가격 굉장히 착하죠? 저도 요 아이 하나 데려가야 되겠어요. 요거는 한 화분이 18cm는 되나 봐요. 화분이 큰 화분에 있는 건데 요것도 가격이 8,000원. 가격이 너무 저렴한데요? 대짜, 호주메아 대짜, 핑크색, 8,000원. 흰색도 가격은 8,000원입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 요거 하나 남았네요. 요 빨간색 요거는 10,000원입니다. 요 빨간색 너무 예쁘죠? 어머나, 요거 보세요. 이거 꽃이래요. 저는 꽃이 아닌 줄 알았는데, 꽃인데 이름이 복주머니 꽃이에요. 보세요. 복주머니 꽃 이렇게 노란색도 있고 이런 색깔이 있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꽃이 아닌 것 같은데 꽃이래요. 이거 보세요. 꽃이 여기 올라올 때 꽃 피기 전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복주머니 꽃 이것도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10cm 화분에 있는데 너무 예뻐요. 복주머니 너무 귀여워요. 복주머니도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이렇게 오렌지 색깔 이런 색도 있어요. 그냥 무지로도 있고 투톤으로도 있고 이렇게 노란색도 있고. 하나 요 아이 보세요. 꽃 너무 예쁘죠? 이게 지금 설아예요. 눈 속에서도 꽃이 핀다는 설아. 이 아이가 월동 엄청 잘 되잖아요. 세상에 지금 한참 이렇게 핑크색으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저희는 빨간색인데 요건 핑크색. 진짜 색깔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요게 지금 요거 보세요. 목대도 이렇게 좋아요. 장난 아니에요. 하나같이 다 목대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 짱짱하고 튼실하게 생겼습니다. 가격이 너무 착한데요. 월동 짱 잘 되는 거 아시죠? 살와 가격은 8,000원입니다 우와, 몇 개 없어요. 너무 예쁜데 지금 얘 설아도 꽃이 이렇게 피면 엄청 오래 피는 거 아시죠? 와, 여기에서 또 새 순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요 아이들이 올라와서 또 꽃을 다 보여줄 거예요. 꽃도 오래 볼 수 있는 설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솔채가 벌써 이렇게 나왔네요. 솔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꽃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꽃이 하나씩 피고 있는데요.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분이 이거는 15cm 화분이에요. 15cm 화분에 이렇게 밥이 이렇게 넉넉하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솔채 이건 색깔은 보라색이고요. 가격은 14,000원입니다 화분이 굉장히 커요. 적은 화분이 아니라 화분이 커가지고 화분을 보시면 얘가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 같지가 않아요. 꽃이 계속 올라오는 솔채, 보라색 솔채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유리오프스입니다. 유리오프스, 요 아이가 이렇게, 목대도 이렇게 좋은데 가격이 4,000원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분이 요거는 10cm가 넘는 화분인 것 같아요. 꽃도 지금 계속 피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직 꽃 소식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꽃이 이렇게 한참 피고 있습니다. 유리호프스 가격은 4,000원입니다 나무마다 다 키가 크고 이렇게 좋아요.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나무가 이렇게 좋습니다. 가격 굉장히 착하죠? 가격 4,000원입니다 유리호프스. 애니시다. 꽃이 세상에 어쩜 이렇게 많이 피고 있죠? 애니시다. 드디어 애니시다가 나왔습니다. 요렇게 애니시다는 이렇게 대부분 보면 다 이렇게 외목대로 이렇게 키울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이
애니시다 키우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서 꽃볼이 이제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작년 봄부터 키우기 시작했는데 얘는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애니시다 이것도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분은 한 15cm 분에 나무도 이렇게 아주 목대가 킹시라니 14,000원입니다. 와, 피나타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예쁘다. 종 이렇게 피기 전에 이렇게 몽글몽글 하다가 이렇게 필 때 팡 터지는 모양이 꼭 도라지 꽃 같기도 하고 아주 꽃이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요 피나타는 가격이 이렇게 화분도 12cm 화분에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아우, 꽃, 요것도 피나타도 꽃 엄청 오래 가요. 오랫동안 볼 수 있는 피나타. 요것도 봄이면 누구나 다 한 번쯤 키우고 있는 피나타입니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애니시다. 어우, 꽃이 세상에 어쩜 이렇게 많이 피고 있죠? 애니시다. 아, 드디어 애니시다가 나왔습니다. 요렇게 애니시다는 이렇게 대부분 보면 다 이렇게 외목대로 이렇게 키울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애니시다 키우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서 꽃볼이 이제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작년 봄부터 키우기 시작했는데 얘는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애니시다 요것도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분은 한 15cm 분에 나무도 이렇게 아주 목대가 킹시라니 14,000원입니다. 와, 피나타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예쁘다. 종 이렇게 피기 전에 이렇게 몽글몽글 하다가 이렇게 필 때 팡 터지는 모양이 꼭 도라지 꽃 같기도 하고 아주 꽃이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요 피나타는 가격이 이렇게 화분도 12cm 화분에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아우, 꽃, 요것도 피나타도 꽃 엄청 오래 가요. 오랫동안 볼 수 있는 피나타. 요것도 봄이면 누구나 다 한 번쯤 키우고 있는 피나타입니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엔젤 램프도 있습니다. 엔젤 램프는 아직 이렇게 이제 꽃이 이제 곧 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가격이 5,000원입니다. 엔젤 램프 가격은 5,000원. 지금 이것도 10cm 화분에 들어 있습니다. 카랑코에카예요. 이 아이도 꽃이 이거는 또 다른 꽃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아이 꽃은 아직 못 봤거든요. 엔젤 램프 카랑코의 가격은 5,000원입니다. 이거는 엔젤 카랑코의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계속 피고 있는데 이거는 가격이 4,000원이에요. 너무 예쁘죠? 카랑코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엔젤 카랑코의 이거 한번 키워보세요. 요거는 아주 가격이 굉장히 착하네요. 10cm 화분에 가격은 4,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예쁘룬에 있는 예쁜 꽃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예쁜 꽃들 마음에 드시면 주문하실 때 전화로 하시는 것보다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장님이 확인하고 답을 드릴 거예요. 꼭 문자 메시지로 주문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쁜 꽃들과 함께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